집에서 먹을 고추장을 담는 중입니다. 고춧가루는 직접 정읍시장에 가서 곶장고추를 수매를 해서 아주 곱게 고추장용으로 빻았습니다. 이렇게 빻은 고춧가루로 집에서 이연 먹을 수제 잡설고추장을 담는답니다. 모든 재료는 100% 국내산 재료를 사용합니다. 지금 이때 담아 숙성을 시키고 가정에서 1년 내내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맛과 담백한 고추장의 맛을 원하시는 분 자극적이지 않고 깊은 맛을 줍니다. 고춧가루와 메주가루를 넣어줍니다. 찹쌀은 불린 후 밥을에 갈아줍니다. 고춧가루 두 대를 담는 중입니다. 조총을 끓여서 부어줍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저어준답니다. 가정에서 담을 때도 나무 주걱으로 저어주면 좋습니다. 단맛은 취향에 맞게 하는데 요즘은 부드럽고 담백한 건강한 맛을 더 선호합니다. 너무 달게 하지 않는 편입니다. 단맛을 좋아하신다면 중도 달게 해서 드시면 돼요. 소금으로 간을 맞춘답니다. 너무 싱거우면 고추장 발효를 시키는 중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간은 약간 세게 하는 게 좋습니다. 발효되는 과정에서 조금 싱거워진답니다. 되기는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약간 든 듯해야 발효가 되면서 조금 무르게 되므로 그 조절을 잘 해야 합니다. 딱 이 정도가 좋다고 해놓으면 발효된 후 너무 무르게 되어 보관이나 먹기에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수제 고추장 말 그대로 어머님분들이 집에서 담는 고추장입니다. 지금은 특별한 찹쌀 고추장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때쯤이면 모두 가정에서 직접 따먹던 고추장이랍니다. 좋아하시는 분은 매실 진액을 넣어서 매실 찹쌀 고추장을 담아 드시죠. 고추장은 요즘 직접 담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마트에 가면 언제든지 있지요. 하지만 100% 국산 고추장을 찾기는 힘들죠. 그래서 지금도 직접 담아 드시는 어머님분들이 계시답니다. 하지만 집에서 담는 게 매우 힘이 든답니다. 고춧가루를 아주 곱게 빻아 준비하고 찹쌀을 준비합니다. 맛있는 엿기름, 조총소금, 메주가루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매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실 진액을 직접 담아 준비합니다. 이렇게 모든 재료를 국내산으로 준비를 하는 과정부터가 매우 정성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 오늘은 찹쌀 고추장을 담았습니다. 아주 맛있게 되었네요. 지금 이 철입니다.